여러분 드디어 오랫동안의 비대면 컨퍼런스가 이제 대면으로 일부 같이 사는 그 월드 IT 쇼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죠.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코엑스의 다림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비대면 시대의 1인 방송 쇼라는 제목하에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멋진 스튜디오를 보여줘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KBS, MBC 이상의 방송처럼 방송할 수 있는 그것이 줌으로, 웹엑스로, 커넥트 프로로 가면서 동시에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하이브리드 방송 시스템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월드엑스포 IT에 있어 핵심이 무엇인가? 올해는 누가 뭐라 그래도 VR, AR 등이 있겠지만 역시 비대면에 대한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화면에 이 ICU 300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액터, 저에 대한 부분도 스위칭할 수 있고 스크린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는데 잠시 음악이 조금 크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조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는 서서 그냥 이 포인터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200에서는 여기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면이 깨끗하게 커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만약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200으로 할 때, 300으로 할 때 하면은 이 장면이 다시 변해서 강사가 커지게 되는 장면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쭉 변하게 가면서 저 파워포인트는 이 화면 그리드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조금 더 크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iStudio 300과 200의 차이는 우선 이 장면의 전환이 세 가지의 VR 씬, 즉 지금 이렇게 큰 스크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멋진 그 장면으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수업을 또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바꾸게 되면은 이 스크린이 커져서 그 장면이 집중되게끔 나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장면이 나와서 ICU 300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게 되는데 이때 요 밑에 나가는 자막은 실제 이 화면 즉 제가 이 화면을 갔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노트 화면이 이 스크린 지금 장면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카메라를 다 바꿔보면 월드 ITCO 웹사이트 제가 나가는 출력 장면 여기에 이제 ICU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프롬팅 기능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화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카메라를 보면은 옆에서 보면 여기에 iStudio 메뉴 출력 화면 여기에 줌이나 이쪽에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화면을 다시 스위칭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이 이 화면을 보이는 것에 스위칭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스위칭 되는 장면을 통해서 편하게 파워포인트냐 이 그림이냐 월드 엑스포 쇼다 그러면 월드 엑스포 쇼를 이렇게 여기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눌러보면 월드 엑스포 쇼가 나오고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파워포인트 여기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강사가 이제 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크게 나오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강의실이나 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 큰 공간에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더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다음 장을 쭉 넣어 이건 iStudio니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시회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책상도 간다 이제 또 이런 그 데스크도 간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1인 한평 방송 스튜디오가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올인원 아이스탠드라는 걸 쓰게 되면 이것만 그냥 스튜디오에 놓으면은 자동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그것을 화상회의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이스탠드에서는 줌 또 이쪽에는 스위처 믹서 여기에다가는
출력화면,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한 대에서 하고, 이 높이가 다 높낮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편하게 이동이 되고, 여기 바퀴가 달려서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에서는 두 개의 씬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 했는데, 300에서는 조금 기능이 많았죠. 그래서 300은 우리는 원터치 방송국이다, 아이스튜디오 300은 전문 방송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연결은 한 대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카메라 연결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메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서는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하나는 액터, 여기 액터도 예를 들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아니면 AB 놓고 변환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뭐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응용 환경이 많은데, 간단히 지금 이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지금 장면이 세 개, 스튜디오가 나왔다가 컸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프레젠테이션 모드의 장면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장면이 이제 그 선생님이 좀 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하이드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집중해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지루하니까 그 말은 들으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300에서 한 개 더 가상 카메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쭉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할 동안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이것이 200과 300의 차이입니다. 200에서는 선생님 크고 화면 작고, 또 화면 크고 선생님 작고 두 개의 화면이 있다면 ISO 300에서는 이 트래킹하는 카메라 모드가 하나 더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능, 즉 자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장을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막이 노트, 이제 그 파워포인트 노트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막에 대한 편집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장면 안에서 두 개의 레이어가 3D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스카이박스라고 해서 아주 더 뒤에 이렇게 있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은은하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뒤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원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이 스튜디오의 그 느낌이 지금 이렇게 큰 스튜디오가 됐을 때에 이 스튜디오 뒤에 이렇게 은은하게 지나가는 이런 효과들을 넣어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스튜디오처럼 변하게 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스카이박스에다 에딩해서 가는 거가 되고, 또 이 벽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벽이 구멍이 이렇게 뚫린 벽, 그 창이 있는 거죠. 창이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아웃사이더 랜스케이프가 나올 수 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멋진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300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200과 달리 씬이 하나 더 있다. 즉 지미집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이 레이어가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전문형 버추얼 스튜디오, 방송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머리를 하면 200은 두 개의 장면, 300은 세 개, 이제 조금 이따 할 400은 네 개의 장면으로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조금 더 크고 작아진 것이 있어서 효과를 더 주는 거죠. 우리가 시장 선거다, 대통령 선거다, 선거에서 나오시는 분 보면은 이 두 개의 장면, 이게 얼굴이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 혹은 좌측을 봤다 우측을 봤다 하는 것이 나오듯이, 이 방송에는 변화가 고정된 스크린, 작은 스크린만 보고 있고 거기에 눈을 바꾸지 못하고 거의 쳐다보는 거니까, 대신 안에서 장면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은 두 개의 씬, 300은 세 개의 씬, 400은 네 개의 버추얼 씬을 가고, 5000, 7000을 가면 12개 이상씩이 제어돼서 더 다양한 전문형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이 컨테이너, 여기 있는 것이 아까 200에서는 여기만 변화되지만 300에서는 이 액터 분도 넣어서 이 액터 쪽에도 다양한 걸 바꾸거나, 그 우리가 대담 프로그램 같은 AR 할 때 주 스위처 믹서인데, 이 세 가지의 스크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그 아이스튜디오 300에서
할수있는것입니다. ISO 300에서는여기에있는장액터에있는것이게죄가바뀌는거죠이거바뀌었다바뀌었다고여기다박스를해가지고 AB를 넣을수도있고하게되는데그런것들을두개의컨테이너에서이바꿀수있게하면서이세개의버처씬을통해서우리가할수있다반대로이400에서는이렇게세개까지의스위칭박스가있고또장면도4개가되고레이어도또더많아서더멋진스튜디오를만들수있게됩니다이렇게이제200 300 400으로가면서이제물론5000 7000가더많게되지만1인스튜디오는이렇게하나의크로마키이제저만크로마키에서하는하나의크로마키를하는건전부200 300 400시리즈고5개이상의크로마키가된것이이제 ISO 5000 7000으로가게되는전문형이되게되는것입니다이렇게이제400은이제전문가형방송국이다해서방금말씀드린것처럼이제다양한기능이추가로됐는데큰차이는400에서는이한개이칠판이아니라하나가더있어서그칠판안에있는두개의씬에하나는비대면하나는대면혹은파워포인트비대면이렇게나오는두개장면이가게되고5000에서는세개네개다섯개까지장면들을칠판을다양하게써서할수있게끔하는것이다이렇게보면됩니다간단히400을리뷰해보면이장면이지금처럼네개가지원이되고이레이어가하나더많아서더다양한것을할수있다그리고이렇게장면에그이제스튜디오에서한칠판또한칠판이있어서이렇게한장면은이렇게나고또한장면크게나온다또이제프레젠테이션모드에서도이것이크고작고가되기때문에더다양한여러가지들을할수있게끔만들어진것이이그400인데400에서는선생님이프레젠테이션하는모드그때파워포인트나비대면대면학생이나오다가파워포인트가크게되거나프레젠테이션이크게되는것이변화될수있게만든그런방식이고그각스크린즉여기에있는스크린이나여기에있는스크린이풀스크린이돼서거기에여러가지를변화시킬수있게하는스위처모드가되는것입니다주로이그아이데스크1평스튜디오는주로400을중심으로되고있고조금고성능에서는5000 7000까지올라가게되고지금여기같은경우에도400가지고서강의를하고있는즉비대면대면을같이보이는그런것이되면조금더300보다어렵기때문에이제어떤데는300으로나200으로만하게또처음시작하시는분은그렇게제안하고있습니다아까설명드린것과마찬가지로교실이나사무실이런데를다이제방송실로해야된다교실도더이상이제그교실에온학생만의방송실이아니라모든사람이하는방송실이다또교실을이렇게뒤에서하는방식으로해서하는강의도이제아까설명드린바와같습니다여러분내일은이다림의그방송국을이코엑스에서 IT 쇼에서보이는날입니다이제 MBC 가하는방송이상으로 KBS 에서하는방송이상으로여러분들이여러분의이야기를전세계방방곡곡에보낼수있는그러한기술이가능해졌다300으로하게되면정말멋진스튜디오도쉽게되게된다이런것을보시면서거의뭐무한대로여러가지들을제가많이보여드리고있는데다여러분들이손쉽게 100% 노비스초보자들이라도만들수있는그런방송국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여러분내일코엑스에서여러분이오셔서직접만져보시면서제가드린내용이어떤것인가이렇게한번보시면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여러분오늘다림과함께여러분에게새로운이야기비대면시대의사람들과같이대화하는시대또거기에서파워포인트를가지고보이면서대면학생비대면학생들이보이는이러한원터치방송솔루션을가지고여러분들의새로운프레젠테이션여러분의이야기를전세계함께나누는그런데다름이공헌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여러분감사합니다